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원 QK 리그원 2023 30라운드 경기 FC 서울과 광주 FC의 맞대결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현석 넘겼습니다. 뒤로 빼줍니다. 그대로 박수현이 잡아줬고요. 그리고 김신진 출발합니다. 김신진 하지만 자 일단 잡았습니다. 김신진 잡았습니다. 김신진 하지만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김신진에게 스루 패스가 들어갈 때 앞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산이 프리킥 빗나갑니다. 살짝 빗나갑니다. 수원과 경기 때도 전반전 끝나자마자 후반 시작할 때 고요한 김경민 빼고 예. 한승구 지동원 넣고 그렇죠. 네. 올라왔어요. 슛! 골 때 맞았어요. 골 때 맞았어요. 자, 서울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글로세비치 김경민의 펀치. 속도가 조금 약했네요. 아, 정확하게 때려보긴 했습니다만 네. 김경민이 궤적을 읽으면서 쳐냈습니다. 측면에 나상호가 연결받았습니다. 아, 좀 나상호. 자, 가운데 세 명의 선수들 들어옵니다. 나상호 슛! 너무 펀치! 다섯 번! 아, 김경민 막아냅니다. 백화 앞에 걸어봤습니다. 아, 고요한이에요. 한승규 벌려줍니다. 기성용. 기성용 때리나요? 김경민! 기성용 올렸습니다. 슛! 성 뒷공간으로 유현석이 침투해 들어갔지만 잡지 못합니다. 백화 자 백화의 태클, 지동원과의 경합 장면이었고요. 온필드 드리블 끝났습니다. 아, 반칙선은 됐어요. 반칙선은. 아, 반칙선 내면서 네, 골치소입니다. 윌리안! 네.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윌리안! 아, 오, 네. 자, 살아있어요. 이태성, 크로스! 아, 백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끝날 것 끝나요. 같아. 최초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을 꺾고요. 자, 서울 상대로 아홉 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했던 흐름을 깨고 열 경기만의 승리를 챙깁니다. 2017년 이후 네. 6년 만의 승리입니다. 또 광주는 최근 10경기 공식 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예. 정말 대단하네요.